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최근에 치렀던 2021년 6월 총평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간략하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2지만 작년에 코로나, 고1 때 코로나를 맞아서 모의고사를 많이 못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학력평가를 많이 못 보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한 학생들이 아니라면은, 아직도 그 점심 이후에 영어를 본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졸리다라는 거. 그래서 뭐, 듣기도 설렁설렁 듣고, 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이렇게 전략 없이 푸는 학생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무난한 시험이었어요. 무난해. 그냥 막, 못본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하기가 참 너무, 그렇기는 한데, 영어가 자체가, 이제 등급컷이라는 게 없잖아요.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재작년, 작년엔 좀 쉬웠고, 재작년 때 이제 고2 영어 모의고사랑 비교를 해보면 꽤나 쉬워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쉬웠고, 좀 조심해야 될 문제는 뭐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요몇년 동안에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고3에서도 선배들이 어렵다. 대학을 가는데 영어에서 1등급을 맞는데 이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6, 37, 38, 39 요렇게 간접쓰기라고 부르는 앞에 두 개가 뭐예요? 순서죠. 그리고 뒤에 두 개가 뭐야? 삽입이야. 그래서 순서 삽입 문제들이 보통 발목을 잡는단 말이야. 어려워요. 어려웠었는데 오늘 본 시험. 여기 우리 2021년 6월 모의고사에서는 냈다 평이, 냈다 평이. 소재도 쉽고요. 찾을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막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봤어도 그래도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예년에 시험 문제와 비교했을 때 아직 정답률이 정확하게 안 나왔을 거야. 선생님 굉장히 빨리 찍고 있는데. 근데 요런 문제들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원래 39에서는 그래도 한20% 정도 때가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쉬웠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빈칸 있잖아요. 빈칸. 빈칸도 사실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여기 그것까지 넣어버리면 이제, 그럼 난 뭐지? 뭐 이렇게 하게 될까봐. 31, 3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다의 기준이 뭐냐? 지문 자체가 쉽고요. 선지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요거를 맞췄으면 이거 네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거의 한 10점인데 10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좀잘 봤을 시험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느낀 거. 29번. 어법 문제죠? 어려웠어. 어법. 잘 보일지 모르겠어. 어법이 왜 어려웠냐? 어법이 어려워지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어법이 뭐죠?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 어렵잖아.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근데 그런 게 어렵기는 한데 사실 그건 어렵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답인 경우는 솔직히 좀 쉬워. 근데 앞에 그런 것도 나왔어. 1번에, 2번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답이 5번에 있었는데 이 답이 5번이 뭐 gives 이렇게 나왔거든? 동사 형태로. 근데 거기가 동사 자리가 아닌 거야. 아,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어법은 앞에서 진짜 어려워하는 내가 어려워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근데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닌 것 같아. 정확하게 몰라더라도 답이 아닌 것 같아. 2번, 3번, 4번은 대충 알겠는데 다 답이 아닌 것 같아. 근데 5번 보니까 5번도 사실상 굉장히 헷갈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 그냥 이거 동명사 주어네. 수일치하라는 문제네. 이거 동사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풀었을 거라고. 근데 이거 자체가 수일치고 뭐건 간에 동사 자리 자체가 아니었던 그런 문제로 나와서요. 의심해 보지 못했을 거고 만만하게 보여서 아, 이건 진짜 답인데. 이건 되는데. 답이 아니라 얘는 맞는데 라고 생각하고 답을 계속 못 찾고 헤매다가 아무거나 찍었을 가능성이 큰 29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풀어보면서 이건 애들이 좀 헷갈렸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줄 알아야 되는 건 문장을 크게 보는 습관이 필요해.
문장 뭐 어떻게 크게 보라는 거야? 막 크게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큰 구조부터 보셔야 돼요. 문장을 볼 때는 반드시 주어 동사부터 찾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안 어려워. 근데 습관이 안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내가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건 나도 알아. 여러분들을 믿는데 찾으려고 마음을 안 먹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동사 자리가 아닌 게 답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준동사로 바꿔야 되거든. 준동사가 뭐야? 대답할 수 있어? 준동사, 뭐 분사, 현재분사, 뭐 과거분사, 투부정사 이런 거 준동사라고 부르거든. 동사 자리가 아니라서 준동사가 필요한 자리다 라는 논리의 시험은 고3 때까지 늘 등장할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출제율 1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봤다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런 거 공부할 차례야. 사실상 뭐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가정법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런 거 뭐 바꿔 쓰는 방법도 배우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모의고사와 수능 영어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뭘 볼 줄 아는 게 중요하다? 문장의 성분 자체를 크게 크게 보는 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에 풀면서 아 삐끗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이긴 한데 못했다 라고 한다면은 3학년이 되면 문장이 더 길어지고요. 더 교묘해져요. 우리가 못 알아보게.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 또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이번에 이걸 틀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약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번 어휘 문제죠. 그리고 35번 여기 이제 무관한 문장인데 선생님이 이 두 개는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이제 고1 때처럼 고1 때 어떻게 풀어요? 그냥 사실상 문장에 대한 큰 지식이 없어도 그냥 단어를 대충 조합해서 풀어보면 내용은 알겠고 우리가 또 눈치가 있잖아. 그치? 내용은 알겠고 오케이 그럼 답도 고를 수 있고 심지어 맞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뭐 질문 같은 거 궁금한 거 고민스러운 거 올려봐라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그 때려 맞추는 독해가 고민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때려 맞추는 독해의 문제점이 이제 등장할 수 있어. 30번과 35번. 구문이 어려워. 나는 이거 두 개 다 여러분들이 답은 맞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변형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뜯어서 공부해보면 여러분들 놀랄걸? 엄청나게 어렵고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구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연히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문법 요소도 있고요. 혹은 병렬구조가 크게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병렬구조 그냥 바로 A, N, B 붙어있는 건 누가 몰라. 근데 그런 거 말고 A가 엄청나게 길고 그 다음에 AND 있고 B가 엄청나게 길면요. 앞에 있는 A와 AND 뒤에 있는 요 B가 잘 안 붙어 보여요. 그래서 35번에서 실제로 어떤 게 있었냐면 ING, 길고 as well as ING 이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이렇게 써주면 당연히 보이지. 근데 읽다 보면요. 얘는 잘 해석했어요. 여기까지 얘가 남는 거야. 얘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게 이제 구문력이 딸려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내신 시작한 시점이죠. 보통 지금부터 내신 공부를 시작했을 텐데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요 30번과 35번만큼은 미션을 드릴게요. 이제 문장을 하나씩 끊어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해서 넘버링을 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보통 한 지문에 많아야 8개에서 10개 정도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진짜 맥스로 쳐서 얘 10개, 얘 10개면 20개 정도의 문장이 나오겠죠? 20개까지 안 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얘를 정독해서 해석을 써보세요. 스스로 써봐. 그래서 얘를 해석을 써보면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 어디서 막히냐면 첫 번째 단어에서 막힐 거야. 단어는 여러분들 마음껏 찾아서 해보세요. 마음껏 찾아보는데 내가 단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돼? 그럼 그거 구문력이야. 내가 단어를 다 알아. 근데 해석이 안 돼. 그럼 그건 구문이 부족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표시해 두세요. 지금 당장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방학 때 공부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이런 소리 하잖아. 아, 지금 이제 이 시험이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약점을 파악하고 그걸 이제 메꿔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해보고 해설 강의 들어봤지만 막연해. 뭐 약점인 건 알겠어. 틀렸으니까 약점인 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렇게 집요하게 써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구문을 모르는지 요거 방학 때 채우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빈칸에선 33번, 34번이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요 정도는 그래도 빈칸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면에 속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다. 대신에 여기에서는요, 그 3학년 영어식 그 구조? 그 3학년 독해 지문을 약간 맛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글의 쓰임이 좀 있어. 그래서 33, 34는 틀린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독해가 어려워질 거구나 라는 걸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뭐 당장 우리가 고2 때 보는 시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근데도 이렇게 총평까지 찾아봐 주신다? 그럼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건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내신 잘 끝내고 여름방학 4주 되잖아요. 그 4주 동안에 반드시 어휘는 잡아야 되겠더라. 우리가 어휘가 조금 어려웠어, 사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니까 답을 고르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됐지만 언젠가 이거 굉장히 발목 잡아요. 그래서 고의 수준의 어휘를 꼭 정리해야 된다. 단어장을 사셔도 좋고요. 그냥 우리 오늘 시험 본 거, 3월에 시험 본 거, 이거 두 개에 써 있는 단어들만 다 정리해도 괜찮아. 내가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 단어장 사고 싶지 않은데 근데 뭐 자료도 없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3개년 기출 있죠. 18, 19, 20 이렇게 3개. 그럼 몇 개야? 4개씩 보니까 12회차야.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로 나랑 약속하고 이거 하나씩 읽으면서 모르는 거 표시해서 정리해보잖아? 그러면 뭘 느낄 수 있냐면 반복된다는 거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반복된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영어가 단어가 엄청 많은데 막 만 개가 넘을 것 같은데 그런 막연함이 사라져. 나오는 게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또 나오네를 확인하는 과정이야, 영어는.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시는 거예요. 읽으면서, 어차피 공부하면서 정독할 거잖아? 그러면서 모르는 단어 정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장 정리하는 거 요 과정이 꼭 필요하고, 단어장을 그냥 외울래요? 하면 마음 편하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문에 대한 확실한 이해. 이거는 6월 모의고사 이번지 학력평가를 통해서 꼭 느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진 않아요 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3월, 6월 학평 변형 강의라도 들으면서, 몇 개 없잖아요. 그건 싸단 말이야. 그런 거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돼. 나오는 거 계속 나오거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 이 해석력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력이 뒷받침된다. 그러면 이제 뭘 쌓는 거냐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글 이해하는 방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고의 말부터 하면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려 맞추는 그 독해가 고민인 친구들은 더더욱 저 습관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총평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캐스트에서 좀 더 활기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